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최근 대유튜브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1인 미디어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중파 종편 채널도 유튜브로 진출하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주변 지인분들도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에게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들이 보통 장비나 콘텐츠 기획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시즌이기도 하고 대학생분들이나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트북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트북 역시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좀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기분으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스포츠카가 맞고 또 어떤 분들에겐 가족분들과 함께 탈수 있는 SUV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먼저 여기 앞에 보이는 노트북은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뉴 에어로 15X OLED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이죠.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고요. 전체적인 첫 인상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메탈릭한 소재를 이용해서 심플하고 깔끔하고 좀 현대적인 디자인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널찍한 통풍 구조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도 이 에어 벤트를 다 뚫어놔서 흙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이 고성능 노트북답게 냉각에도 좀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어로 15X 모델에는 이 다섯 개의 히트 파이프와 71개의 블레이드를 가진 듀얼 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수프라 쿨2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기존 모델 대비 약한30% 이상 더 빠르게 발열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65에 250, 높이는 2cm가량이고요. 2cm라고 한다면 굉장히 슬림한 노트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2cm보다 더 얇은 노트북도 출시하고 있지만 이 가격이 꽤나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게는 약 2kg 정도고요. 이거 이 고성능 노트북이 2kg 정도라면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뭐 물론 아답터 무게 800g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래도 2.8kg 정도 되죠. 3kg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메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에도 아주 쏙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빡빡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주 넉넉하게 아주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15.6인치용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7인치용 가방에서도 뭐 널널합니다. 들어가고 아예 공간이 남아버려요. 뭐 널널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어떤 가방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9세대 6코어 12스레드의 9750H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죠. 요거 CPU가 채용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맥스 Q 8기가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램 또한 삼성 DDR4 2666MHz 8기가 듀얼 채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6기가 되겠죠. 최대 64기가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뭐 넉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토리지는 M.2 슬롯 2개고요. 한 군데에는 인텔 760P NVMe SSD 512기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도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자료들이 많아질 경우 M.2 따로 SSD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더욱더 확장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 에어로 15X 모델에는 올 인사이드 인텔이라고 해서 뭐즉 CPU와 SSD, 썬더볼트 3, 랜 와이파이까지 이 주요 부품 모두 인텔 제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정성에도 신뢰감을 주고 있고요. 특히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6 기술을 지원하는 공유기와 연결한다면 종전 기술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터리 같은 부분은 94Wh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채용을 했습니다. 뭐 고사양 노트북인 만큼 넉넉한 배터리를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밝기 최대 상대에서 유튜브 영상 플레이 했을 때한 4시간가량 지나니까 배터리 경고 떴고요.
이제 완전 방전에서 완충까지는 한 2시간가량 소요가 되었습니다. 배터리로 구동될 시에는 뭐 그만큼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게임이나 혹은 뭐 렌더링 시에는 어댑터를 꼭 연결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 되겠죠. 자, 측면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HDMI 2.0, 디스플레이 포트 1.4, USB 3.1 타입 C 단자, USB 3.1, 그리고 3.5mm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잭, 그리고 RH45 랜 포트. 우측에는 USB 3.1 두 개의 썬더볼트 3, UHS2 SD 카드 리더, 그리고 전원 어댑터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입출력 인터페이스 또한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정도면 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키보드를 보시면 기본 키보드 레이아웃 자체에도 10키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호불호가 가려질 만한 부분이지만 뭐 특히 문서 작업을 할 경우 이 10키의 유무에 따라서 능률성이 달라질 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키보드의 키감 자체는 전반적으로 노트북 펜타그래프 키보드의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뭐 펜타그래프보단 쫀득거림은 조금 더 느껴집니다만은 새 제품이라서 그런 걸까요? 뭐 청축과도 같은 타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장 키보드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RGB 퓨전 2.0을 채용을 해서 더욱 밝고 생동감 있는 패턴 또한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 또한 널찍하고 감도 역시 좋고요. 왼쪽 오른쪽 클릭에도 뭐 오작동 없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 왼쪽 상단에는 지문 인식 센서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윈도우 헬로 기능을 통해서 지문을 등록해두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캠 역시 디스플레이 상단이 아니라 하단 전원 버튼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수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철저한 보안을 지켜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펼 때 완전히 펼쳐지는 것은 아니고 한 140도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각도면 충분한 각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3mm 울트라 씬 나노 베젤을 채용을 해서 1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더 커 보이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6인치 삼성 4K 아몰레드 패널 들어갔고요. 최대 밝기 400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몰레드 특성상 굉장히 쨍한 그 하이 콘트라스트, 대비값이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독성 또한 매우 좋았고요. 색 재현성 또한 DCI P3 100%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이너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색상 표준 전문 인증기관 팬톤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엑스라이트 팬톤 컬러 캘리브레이션 색 보정을 공장 출고 시 1대1로 전부 끝내고 출고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글레어 패널이기 때문에 편광 필름이 들어간 논 글레어 패널보다는 확실히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글레어 패널만의 또 단점도 있죠. 화면에 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겠죠. 이 핸드폰도 글레어 패널입니다. 보시면 햇빛에 반사가 되거나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비춰지고 그러죠. 이 글레어 패널만의 특징입니다. 대신 이 글러 패널은 굉장히 선명도에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 현장일 때는 이런 글러 패널이 채용되고는 하죠. 자, 여기서 글레어 패널은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될 소지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아몰레드는 또 화질과 소비 전력에서도 좋지만 이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잔상이 남는 형태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장 출고 시에도 이 버닝 관련 테스트를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 2년 안에 이런 버닝 현상이 나타난다면 무상으로 또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화면 크기가 15.6인치여서 그런가요? 글씨 크기는 좀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뭐 야외 출장이 뭐 거의 없는 방구석 편집자들에겐 17인치 모델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144Hz 이상의 주사위로는 아니기 때문에 FPS 게임을 전문으로 하실 분들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제품군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Azure AI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 노트북입니다. 이 사용자의 사용 빈도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이 성능을 배분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적화된 세팅을 이 앱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들, 즉 게임이나 편집 프로그램, 뭐 문서 작업 등 각 작업에 맞추어서 성능을 관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길 경우에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인코딩 시에도 시간 단축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역시 나이믹 3 서라운드 사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저가형 노트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먹먹한 느낌의 사운드가 아니라 좀 보다 현장감 있는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나 음악 감상에 있어서도 좋고요. 특히나 영상이나 음악 편집하는 데 있어서도 뭐 좋은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시네벤치 테스트입니다. 2191점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뭐 제가 최근에는 게임을 거의 즐기지 못하고 있어서 뭐 최신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고사양의 부품들을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 없는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라이트룸이나 스케치업에서도 아몰레드 특유의 선명함이 편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실제 편집 시에도 뭐 버벅거리거나 뭐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한 10분가량 되는 4K 영상을 기본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익스포트 해보았더니 체감상 확실히 원래 사용했던 8세대 노트북과 비교해도 꽤나 빠르네요. 가볍게 편집하는 데도 만족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4K만을 전문적으로 편집하시려는 분들은 한 램을 한 32기가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웠던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RGB 퓨전 2.0의 밝은 키보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키보드 레이아웃 문제인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습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키보드의 손이 계속 ASDF 쪽이 아니라 해서 SDFG 쪽으로 계속 손이 가서 오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아쉬운 점입니다. 이 어댑터 전원잭을 꽂는 부분이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SD카드나 다른 잭을 이용할 경우에 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좀 아닐 수가 없더군요. 물론 뭐 얇게 만들고 쿨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설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좀 이게 위쪽이나 후면부 쪽으로 어떻게 옮길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 노즈 필터도 이게 작은 게 아닌데 말이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다음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웹캠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웹캠을 뭐 얼마나 사용을 할까 하는 의문점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웹캠의 위치가 아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좀 비춰지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각도의 중요성인가요? 이거 제 생각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얇은 베젤을 채용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웹캠을 빼버리고 판매 단가를 좀 낮추는 부분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내장되는 웹캠 자체는 720p고요. 그 보통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하는 보통 웹캠들이 다 1080p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의문점이 좀 남아 있네요. 네, 마지막 아쉬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의 고성능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PD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덕분에 이 무거운 어댑터를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기가바이트 뉴 에어로 15X OLED 모델, 9세대 인텔 CPU, 지포스 2070 맥스 Q를 채용한 고성능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작업하다가 기본 전원으로 게임도 좋고요. 특히 색 영역 DCI P3 100%를 만족하고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에 삼성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까지 채용되어 있는 우수한 노트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문인식 기능을 통한 튼튼한 보안 체계까지 생각해 본다면 언론사나 잡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격일 테고요. 특히나 신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나 영상 혹은 사진 편집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최적의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업, 이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을 조금 더 넓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17인치 노트북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앞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희망을 합니다. 자, 이상 이웃집 오타쿠였고요. 네, 감사합니다.